자, 원망테크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대주로 대안주로 하나를 가지고 오신 것이 태광이고요. 다른 하나의 종목은 음압병실 관련 종목으로 NVH 코리아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망테크의 대안주로 두 가지 태광과 NVH 코리아 한번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하나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태광부터 좀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네, 태광하게 되면은 네. 잘 아시는 게 아무래도 조선 기자재 업종이죠.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쪽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태광이요? 네. 일단 이 회사가 잘 하는 게 이제 배관 자재, 관 이음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쪽에서 그렇게 당장 뭐 수익성이 크다고는 볼 수도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면서 어떤 조선 수주가 나왔었을 때 변화를 가는 갖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조선 수주가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와 함께 또 오히려 플랜트 해양 플랜트 관련된 쪽이 납품이 됐었을 때 수익성은 더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해양 플랜트의 수주 흐름들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자회사가 있는데 HITC라는 회사가 지분을 50% 갖고 있는 태광이 50%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쪽이 2차 전지 쪽에 관련이 있는 쪽인데 2차 전지 장비 모듈이나 부품 그리고 또 금형 제작 관련된 쪽에 주력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 흐름들 지금 당장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의 다른 2차 전지 흐름 관련된 종목들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100억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모 회사보다 더 좋네요. 네, 그런 쪽에서 네.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2차 전지 업체다라는 쪽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태광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흐름들 일단 한 1, 2년 동안 좀 부진했다가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조선 수주와 함께 이어지는 변화를 기대했을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더 확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본업과 그리고 또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안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광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뭐 원방테크가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와 연관되어서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 태광도 요 궤를 따라서 2차 전지 쪽에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태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선기자재 기본 업황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길건우 FC께서 NVH 코리아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는 원방테크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이게 지분 구조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런가요? 네, NVH 코리아가 NVH 원방테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한 73%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NVH 원방테크가 또 원방테크의 지분을 5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방테크가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뭐 이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한 18년도에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 인수할 때 그 원방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열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 하면은 사실은 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사업 자체는 이제 그 엔진 차량 헤드라이너 랑 뭐 이제 NVH라는 부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NVH가 약자예요.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뭘까요? 네, 영어로 하니까 노이즈, 소음. 네, 그다음에 진동. 바이브레이션. 네, 그다음에 H가 이제 불쾌감. 이렇게 해서 NVH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뭐 여러 가지 불쾌감을 주는 것들을 잡는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룸 격벽부터 뭐 바닥 패드까지 30개 이상 품목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량 현대 기아에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제네시스 쭉 있잖아요. 뭐 G80, GV80, G70 뭐 이런 것들 자체에도 모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배터리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배터리 조립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뭐 아이오닉 5 등 뭐 6개의 차종에 대해서 뭐 이제 배터리 조립 사업도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매출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원방테크랑 3연 PMP의
대한 뭐 이제 건설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플러스 해봤을 때는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MVH 코리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원방테크 어쨌든 지분이 좀 지분 관계를 보면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시 뭐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NVH 코리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서로 가지고 오신 종목 태광과 NVH 코리아 어떠신가요? 네. 태광 자체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전기차 관련 이슈들도 있지만 네. 본업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2분기가 이제 매출액이 한 470억, 영업이익이 한 36억 정도 됐는데 아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플랜트 관련 발주 자체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태광에 반영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조선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은 1, 2분기 때 조선 굉장히 수주 소식 많았고요. 그쵸. 2분기부터 또 플랜트 소식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 뭐 본업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뭐 본업이 회복하니까 당연히 태광 실적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본업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태광 일단은 좋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이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최근에 어쨌든 뭐 좀 올라오긴 했네요, 태광. 네, 최근에 동향은 일단 조선업황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시장 흐름들보다 약간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네. 약간 박스권 패턴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12,000원대 중심으로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어떤 바닥을 두 번 형성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그렇네요. 있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부근 12,000원대 초반이면은 한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금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하는 15,00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2018년 정도에 이제 15,000원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MVH 코리아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회사입니다. 네, 네. 좋은 회사라고 보니까 이제 또 올해부터도 PSA라고 하는 푸조 시트로엥 이쪽 그룹으로도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뭐 EGMP 쪽으로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죠. 근데 이제 순이익만 어느 정도 안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만 확인되게 되면 많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MVH 코리아는 주가 좀 보면은 한번 올해 초에 한번 네. 봄쯤에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조금 네. 이제 쉬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많이 쉬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전고점이 한 7,9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많이 올랐을 때가 한데 그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한 6,500원대 1차 목표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선에 이제 최소로 떨어지더라도 뭐 이제 121선 아래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두시는 게 좋아서 한 4,500원 정도 잡으시고 네, 대응하시면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MVH 코리아와 태광을 대안주로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두 분께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연휴 쉬고 왔으니까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변화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었는데 국내 시장도 일단 이런 안정 쪽에 무게를 두면서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일단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좀 만회해 줄지가 관건이겠고요. 길건의 부시께서는요? 저는 이제 저에게 BBIG 얘기 작년에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올해 초에도 뭐 많이 하긴 했었지만 사실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되면서 민감주들이 많이 반응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면은 BBIG 같은 성장주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G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 한 BBI 같은 경우 포트에 골고루 나눠서 한번 담으시는 전략도 한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